경제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팟캐스트 신과 함께 초심자 특집 쇼미더머니. 네, 정프로의 쇼미더머니 세 번째 시즌 진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읽어라. 한마디로 재무제표를 읽어라. 아, 재무제표를 읽는 법에 대해서 저희가 이미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고도 했었고 지난 시간을 통해서 재무제표의 맛보기를 저희가 좀 했었죠. 그래서 재무제표에는 갑자기 또 기억이 안 나네.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 흐름표가 있는데 요것들 세 개만 깔끔하게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각주 정도 몇 가지 중요한 것들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워낙 이제 재무제표가 아주 복잡하고 길기 때문에 일일이 다 볼 수는 없고, 대신 꼭 중요한 몇 가지들을 저희가 지금 콕콕 찍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까지는 어느 정도 정리가 좀 된 것 같고요. 이제 오늘 현금 흐름표를 여러분께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 재무제표를 읽으면 갑자기 주식을 못하다가 주식을 잘하게 되는 뭐 이런 건 아닙니다. 돈을 전혀 못 벌던 사람이 갑자기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고, 적어도 내가 투자한 기업들의 재무제표 정도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정말 이 회사가 이 재무상 너무 심각한 회사인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지뢰를 좀 피해가는 최소한의 수단이 재무제표 정도는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된다. 한마디로 지뢰 지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뢰를 피하는 방법, 재무제표의 크게 중요한 세 번째 부분 현금 흐름표, 이 부분을 오늘도 알려주실 저희의 또 저의 멘토, 재무제표 멘토 KB증권의 김대욱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게 별로 틀린 얘기가 없죠? 아, 예, 맞습니다. 네. 지금 반응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부장님. 물론 이제 몇몇 가지 불만 사항들이 좀 있었죠. 도대체 저 PPT를 우리 보라고 만든 거냐. 이런 불만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이제 워낙 급하게 만드셔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그 이제 출연 얘기 나오고 나서 다 다음 날 저희가 처음에는 토론식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도대체 재무제표를 토론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이제 급하게 한 이틀 만에 만드느라고 약간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좀 많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런 핑계 될 때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좀 더 현금 흐름표를 깔끔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네, 현금 흐름표. 돈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그 회사의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거겠죠, 당연히. 예, 이름상. 맞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재무제표 제대로 읽는 방법 중에 제일 아마 오늘 고비이자 핵심이 아닐까 싶은데. 예, 맞습니다. 사실 네. 현금 흐름표 부분들 많이들 어려워하세요. 월당 일단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용이 방대합니다. 한 40개에서 50가지 정도의 항목들이 나온다 보니 현금 흐름표예요? 예. 그러다 보니 사실 처음부터 할 엄두가 안 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못 보는구나. 그런데 예. 오늘 제가 예. 그 부분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됩니까? 예. 좋습니다. 우리 김대욱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현금 흐름표, 오늘 요 공부만 하면 적어도 현금 흐름표를 볼 때 공포감 혹은 경외심으로 더 이상 이제 표를 보지 않겠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자, 일단 현금 흐름표라는 거 예. 정확하게 일단 뭐죠? 현금 흐름표를 알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서 당기 순이익과 현금 유입 출입의 차이점을 분석해야 된다. 이걸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를테면은 네. 처음부터 좀 어렵죠. 발생주의 회계 원칙이 예. 뭐예요? 일단 A라는 뭔가, 기업이 예, 이를테면은 돈 벌었거나 썼거나 하여튼 그 흐름을 봐야 되는데 예. 그걸 왜 봐야 되는지 이제 그 부분을 이제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네. 그 이유를.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맞죠? 네네네. 예를 들어서 네. A라는 기업이 오늘 그 원재료를 전부 50원어치 현금을 주고 사와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제품을 만들어서 오늘 100원에 전부 팔았습니다. 대신에 외상으로요. 자, 50원에 원료를 사와서 현금으로 사와서 현금으로 사와서 그다음에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서 네? 100원에 전부 외상으로 팔았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50. 계속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서 일단 손익 계산서에 매출이 네.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 100원이 발생을 하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매출 원가랑 비용해서 총 50원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겠죠? 계산, 원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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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을 좀 단순하게 그렇죠, 이제 그렇죠. 하기 위해서 네. 계산을 좀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서 영업이익이 50원이 발생하고 마찬가지로 순이익이 50원이 발생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회의상으로는 그 단기 순이익이 50원이 분명히 발생을 했는데, 자, 이제 실제 기업에 현금이 들어가고 나온 걸 보면은, 네. 기업에 들어온 현금은 없죠. 왜냐면 현금,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그렇죠. 예, 예. 대신에 50원, 원재료를 50원 주고선 현금 주고 사왔기 때문에, 현금이 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손익 계산서상으로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서 작성한 네. 손익 계산서상으로는 50원의 단기 순이익이 발생을 했지만 네. 실제 기업을 들여다보면은 들어온 현금은 없고 나간 50원만 있다. 그래서 마이너스 50원이 상태가 되겠죠. 네. 이렇게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라서 단기 순이익하고 현금 흐름표는 맞지가 않습니다. 맞지 않는 경우가 단기 순이익이랑 현금 흐름표는 맞지 않겠죠. 예를 들어 이렇게 드린 것처럼 그래서 네. 우리는 현금 흐름표를 보므로써 단기 순이익하고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를 상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현금 흐름표를 읽어야 된다는 얘기죠. 현금 흐름표에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금만 저 다루지 예를 들어 뭐 재고라든 이런 거는 그런 절대 안 다루죠. 그건 안 다룬다는 거죠. 오직 현금이 네. 들어가고 나온 거를 본다. 네. 제가 지금 이제 현금 흐름표를 직접 하나 실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영업 활동 현금 흐름 밑에도 뭐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 예, 예. 뭐 고객으로부터 유입된 현금 그다음에 투자 활동 현금 흐름 유형 자산 획득 이자 수취 뭐 등등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예, 다 설명을 있어요. 드릴 건데. 네. 오늘 뭐 한 시간 내외로 설명을 들으시면은 네.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얘네들을 보고도 내가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현금 흐름표 계속 설명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이를테면 아까 예를 들은 것처럼 얘기는 안 들어. 예를 들은 것처럼 네. 그 회계상으로는 계속 이익이 쌓이는데 단기 순이익이 나는데 실제 네. 기업으로 들어오는 돈은 거의 없고 계속 현금만 나간다면은 그 기업은 나중에 망하겠죠. 그렇죠. 돈이 들어와야죠. 그래서 우리가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이를테면 흑자 도산 기업을 사전에 미리 알 수가 있다고 이렇게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겠죠. 아. 그래서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아, 흑자가 날 만큼 매출도 많이 했고 수익도 있는데 도산이 되는 경우가 왜냐면은 뭐 매출 실권 제대로 회수를 못 한다 계속. 아, 그럼 이제 흑자 도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그래서 이제 그렇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된다고 하는데 네. 사실 그 뭐 제가 이제 10년 이상 기업 탐방을 다니면은 그렇게 뭐 흑자 도산할 정도로 이제 매출 채권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기업은 거의 사실은 없습니다. 어쨌든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되는 이유는 분명히 맞는 네, 거고요. 네. 우리는 세 번째로 절대로 투자해서는 안 되는 기업을 확실하게 현금 흐름표를 통해서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 절대로 투자 안 해야 되는. 예, 맞습니다. 그런 회사를 현금 흐름표로 우리가 걸러낼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예, 계속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저 부장님 진행을 방해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아, 그럼요. 예. 네, 너무 저 권력이 앞서다 보니 예. 걸림돌을 생각하지 마세요. 예, 예. 그래서 현금 흐름표의 구성을 들여다보면은 예? 영업활동 현금 흐름, 투자활동 아까 말씀하셨죠? 네네.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아, 영업활동 현금 흐름, 그 다음에 투자활동 현금 흐름, 재무활동 현금 흐름. 예. 아, 그렇게 딱 있습니다. 예. 모든 그 기업 재무 제표에 들어가면은 현금 네. 흐름표는 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혹시라도 지금 다트 같은데 예, 전자공시에 들어가서 다 실시간으로 네. 확인이 가능하실 어느 거예요. 기업 들어가서 찍어도 재무제표 보면 현금 흐름표에 예. 이렇게 세 분야가 나온다는 거죠. 예, 예. 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란 말 그대로 영업활동으로 차출된 현금 흐름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금 흐름표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영업활동 하십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예, 가장 중요하다. 네. 이 부분을 좀 기억하시고 네. 바랍니다. 그리고 투자 활동은 말 그대로 이제 투자하는 활동, 유형 자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것 또는 다른 기업의
주식에 투자를 하거나 이런 것도 다 투자 활동에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저 부동산을 샀다든지 뭐 빌딩 그렇죠, 하나를 샀다 이러면 다 투자 활동이죠. 아, 투자 활동에 대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무 활동은 말 그대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거나 네. 또는 상환한 내역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 대출 받거나 뭐 갚거나 뭐 또는 뭐 일단 유상증자도 포함이 되겠죠. 아, 유상증자 같은 돈을 거. 자금을 조달 받았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재무 활동에 들어간 거겠죠. 네. 그렇게 크가지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빨간 글씨로 표시를 해드렸는데요. 네. 영업 활동 현금으로는 플러스, 네. 투자 활동 현금흐름은 마이너스, 재무 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인 기업이 좀 양호한 현금 흐름을 보이는 기업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플러스가 돼야 되고. 예.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그다음에 재무 활동 현금 흐름도 마이너스인 기업이 대체로 양호한 좋은 기업이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것도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네. 제가 좀 사례를 들어서 네네네네. 설명을 들어볼게요. 일단 우리 정프로님을 한번 예로 좀 들어볼게요. 노력 많이 하셨군요. 아니 그냥 불현듯 스치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예. 우리 정프로님께서 이제 한 달 동안 열심히 방송 네. 활동을 하셔서 네. 뭐 수입이 발생하시겠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플러스가 돼야지만 정상이겠죠. 예를 들면 뭐 출연을 받았으면 뭐, 네. 그렇죠. 한 달 동안 열심히 하셔서 네. 그러면 이제 받은 수입으로 네. 이제 방송 활동하는 데 있어 뭐 노트북이 필요하다. 그럼 이제 노트북을 구입할 거 아니에요? 아, 그게 투자 활동이군요. 그렇죠. 150만 네. 원 정도 주고서는 노트북을 구입했다면은 네. 당연히 이제 투자 활동이겠죠. 네. 그래서 돈이 나갔으니까 투자 활동은 마이너스 되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돈을 가져와서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시면서 네. 아파트를 이를테면 아파트를 구매하면서 이제 은행 담보대출 받았다. 네.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또 일부 갚을 네. 수가 있겠죠. 그것도 마이너스네. 그렇죠. 그래서 아. 그런 현금 흐름이 이상적인 현금 흐름이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 근데 만약에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긴 하지만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나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 너무 마이너스가 크면 이것도 약간 이것도 조화가 또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많은 그 마이너스가 발생을 했는지 확인을 하고 재무제표 주석에서 네. 그러고 나서 필요에 따르면은 그 기업에 전화를 하면 되겠죠. 네. 맨날 전화하래. 아, 실제로 저는 네. 이 많은 것들을 네. 어떻게 다 뭐 분석한다고 나오지 않잖아요. 네. 전화를 해야죠. 아. 그래서 저는 사실 기업에 되게 많이 전화를 해요. 아, 전화해서 IR 담당자 바꿔주세요. 네. 네, 저 주주 누굽니다. 여기 좀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너무 좀 과도한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식으로 저 질문 실제로 많이 해요. 아, 그래요? 예. 아, 그러면 아 아닙니다. 요 주주님 뭐 요거는 이렇게 해서 이번에 갑자기 그렇죠. 투자가 좀 커졌는데요. 이거는 내후년에 이렇게 상세가 될 거고 이렇게 설명해 준다는 그렇죠. 거죠. 그럼 이제 실제로 뭐 1, 2년 후에 실제로 그렇게 바뀌는지 이제 추적 관찰을 아, 하는 거죠. 아, 그러면 어 이 회사 믿을 수 있군. 그렇죠. 아, 좋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된 실적 부진으로 기업이 부족한 운전 자본을 조달하는 순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된 실적 부진이기 때문에 봐봐. 우리 부장님 네. 봐요. 계속된 실적 부진으로 기업이 부족한 운전 자본을 조달하는 순서 네. 이해되세요? 되시죠 당연히 부장님은 맨날 이런 걸 읽으셨으니까 네. 저 같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실적 부진이니까 당연히 단기 순이익이 적자겠죠. 네. 관련돼서 이제 영업 활동 현금흐름도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실적 부진으로 네.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영업 활동에서 마이너스가 났으니 부족한 돈을 어디서든지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투자 활동을 하든 재무 활동을 통해서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네. 이제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넘어가시죠. 예. 그래서 보면은 1번에 제일 먼저 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외부에서 차입을 하거나 또는 기존 주주한테 손을 벌리는 유상증자를 할 수 있겠죠. 어, 이건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이 부진한 회사들의 특징을 보면은 네. 재무활동 현금이 우선적으로 플러스가 나옵니다. 그렇겠죠? 그럼 이 회사는 얘가 조금 좀 영업활동에서 좀 돈이 부족하니까 네. 맞아요. 투자활동에서 돈을 채웠구나. 아, 오케이, 이건 됐습니다. 예. 예.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더 계속해서 부족하자. 예. 그러면 이제 자산을 매각을 하겠죠. 갖고 있는 거를. 왜냐하면 이제 계속해서 실적 부진이 되다 보니 아 그렇지 빌딩 팔아야지 예 외부 차입인데 더 이상 안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기존 주주도 더 이상 돈을 안 줄 거 아니에요. 아 그럼 순서상 재무활동 현금 흐름 먼저 이제 그쪽이 플러스가 나겠죠. 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회사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그 다음에 플러스가 된다면 아 이 회사는 좀 위험하다. 예 그렇죠. 바로 이해를 잘 하시네요. 아 프로님 예 그래서 좋습니다. 먼저 예.
일단은 비영업용 자산을 우선적으로 매각을 하겠죠. 비영업용 자산. 영업하지 않는데 쓰는 뭐 필요 없는 자산 같은 것도. 그래서 투자 활동 현금 이제 플러스가 나타나기 시작하겠죠. 네. 그러면 사실 여기서 이제 중단이 되어야 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아,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설비 투자까지 매각을 그렇죠. 하면 이해가 너무 빠르십니다. 지금 준비를 해왔어요, 제가요. 그래서 예. 이제 기업이 이제 팔 게 이제 없어가지고 예. 결국은 이제 남은 영업용 자산까지 매각한. 아, 그네. 기계장치 예, 가져와 봤습니다. 저기 설비 선박 그다음에 컨테이너. 컨테이너. 아, 저거까지 팔 정도면 이건 위에서는 완전히 큰일 난 회사네. 그래서 이제 2014년도 말 네. 한진해운 실제 유형자산 현정 내용을 갖고 왔는데 보니 네. 저기 단위가 1,000원입니다. 그래서 기계장치는 17억 정도를 매각을 했고 네. 선박도 4,850억 정도를 매각을 했죠. 그리고 컨테이너도 뭐 저희 얼마나 650억인가요? 네. 예, 그 매도를 했죠. 와. 그러다 보니 이제 이런 해운업 경기가 다시 좋아져서 그래봤자 뭐합니까? 아, 실현할 배가 없는데. 그치, 이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 그래서 아무리 이제 시장이 좋아져도. 이런 기업, 이렇게 영업용 자산까지 매각한 기업들은 네. 거의 좀. 갈 때까지 갔다. 앞일이 정해졌다. 아.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 이건 뭐. 그래서 이런 것까지 같이 봐야 되고. 그래서 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플러스. 투자랑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마이너스인 게 양호한 네. 기업입니다. 아. 이건 뭐 너무 이해하기 심플한데요? 아, 그러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했나요? 아니, 표가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러면은 실제로 네. 투자 활동과 재무 활동이 플러스인 기업은 나쁜 기업이냐? 네. 이제 이거는 부실 기업일 경우에 얘기한 거고 정상 기업들 중에는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재무 제표가 어려운 거예요. 아. 케이스가 많다 보니. 아무리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더라도 이상한 회사들도 있고 근데 정상적인 뭐 기업 중에서 투자나 재무 활동이 언제든지 플러스인 기업들도 많이 있겠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실제 사례를 한 두 개 아, 정도를 설명만 드릴게요. 네. 그래서 테크윙이라는 기업이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그 반도체 후공정 장비를 만드는 회사고 네. 돈 아주 잘 벌고 있는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가 해년 전에 그 연말에 이제 제가 재무 상태표를 보니 현금 흐름표에 재무 활동에 그 은행 차입금 150억이 갑자기 크게 생기더라고요. 은행 차입금, 예. 은행에서 돈 빌렸다는 예. 얘기죠. 재무 활동이니까 그러면서 네. 플러스가 나온 거예요. 네. 근데 그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업은 당기 순이익을 냈고 영업 활동 현금흐름도 그래서 플러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회사에 전화를 했죠. 왜 돈 빌렸냐? 예. 네.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기업 얘기가 그 다음 해 연도에 네. 비메모리 장비로 이제 새롭게 신사업에 진출을 할 예정이었고 설비 투자 자금이 필요했었대요. 그런데 마침 그 해에 은행에서 그 아주 대출 싼 조건이 좋았구나. 그렇죠. 싼 조건으로 네. 대출을 해주다 보니 뭐 어차피 다음 연도에 돈이 필요하니까 됐고. 미리 땡긴 거죠.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저런 거죠. 그 주변 법인 기업을 고객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뭐 이를테면 특판 상품 같은 걸 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자금을 차입하면서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그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가 됐는데 네. 이건 결코 나쁜 현금 흐름이 아니겠죠. 네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된다. 네네. 또는 여러 어떤 비업무용 토지를 매각하는 기업이 있다. 영업하고 상관없이 그러면 비유동 자산을 현금화한 거니까 네.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저런 그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되는 것도 결코 나쁜 건 아니다. 이건 뭐 아 그리고 또 업종별로도 좀 다를 수는 있겠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업종은 이제 끊임없이 계속 뭔가 이렇게 저 투자를 해야 되는 기업이 있는 예, 업종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죠. 이를테면은 장치 산업이라고 할까요? 기간 산업들은 계속 네네.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아, 그럼 그쵸? 오히려 그런 회사들은 투자 활동이 계속 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선박 회사 아까 보여주는 한진해운처럼 그런 기업들은 계속 세계 물동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선박을 점점 늘어나는 게 맞겠죠. 부연 선박이 그러면 지속적으로 투자 활동 현금으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게 정상이겠죠. 자 그리고요.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일정 기간 동안에 영업으로 최충된 현금 흐름을 잘 보여준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얘기가 뭐냐? 이제 결국은 그 영업
활동으로서 당기순이익이 발생을 하는 거고 네.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을 잘 반영한다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당기순이익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되는 이유가 네. 당기순이익하고 현금 흐름표 현금 흐름의 차이를 보여야 된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금 흐름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네. 당기 순이익이 현금 네. 흐름표랑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기업마다요. 그래서 당기 순이익만 봐도 되잖아요. 아닌가?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게 차이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을 계속 네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이제 이익의 질이라고 얘기를 해요. 많이들. 뭐냐면 이제 당기 순이익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과 크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되고 차이가 적을수록 기업의 이익의 질이 좋다. 그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그러면 단기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네. 상당히 많다. 지금 상황은 전 무슨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활동 네. 기업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사례를 네.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보시다시피 2017년도 상반기에는 그 48억 적자 마이너스였어요. 네. 돈이 많이 나간 거죠. 기업에서. 반대로 2018년도 상반기에는 82억 돈이 들어와 있어요. 더 순유입이 된 거죠. 네. 근데 좋네. 실제로 그 기업의 순이익을 봤더니 네. 거꾸로 2017년도에는 단위가 네네네. 30억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 현금은 오히려 48억 돈이 나갔죠. 거꾸로 돼 있죠. 왜 그래요, 이거는? 2018년도 반기 순이익은 65억 적자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82억 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안 맞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재무제표 주석을 이제 읽어보셨구나. 읽어봐서 봤더니 네. 단기 매출 채권의 감소 부분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단기 매출 채권의 감소 증가. 그러니까 뭐냐면 외상값 받았다는 얘기인가요? 예, 매출 채권이 많이 증가를 하면은 이제 나중에 요 밑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매출 채권이 증가를 많이 하면은 그만큼 현금이 마이너스가 됐다는 의미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오른쪽 표에 보면은 78억이 현금이 감소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단기 순이익은 30억 흑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영업활동은 48억 적자였던 그 마이너스였던 거고요. 네네. 반대로 2018년도 상반기에는 또 그 늘어나던 매출 채권을 회수함으로써 94억 이제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면서 네네. 단기 순이익은 65억 적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영업활동 현금은 82억 플러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단기 순이익이 영업활동 현금과 좀 비슷하게 가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아닌 합니다. 아닌 경우들도 있다. 예. 그래서 때는 해당 그 영업활동 현금의 변동에는 해당 기간에 어떤 이런 채권 채무 네. 현금 지급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가 일시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제 그 이유를 이제 밑에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파악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문제기업을 이제 충분히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볼 때 보통은 당기순이익이랑 비슷하게 가는 게 일반적이고 또 그렇게 가는 게 이제 좋은데 종종은 그게 반대로 나타나거나 전혀 좀 차이가 갭이 많을 때도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그 영업활동이랑 상관없는 채권 채무 관계에서 매출 채권이 얼마큼 늘어나는지 줄었는지 또는 네네. 매입 채무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줄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도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다. 그 부분 이제 기억을 하시고 네. 계속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현금 흐름표를 이제 구성을 하지 않으세요. 항목이 너무 많으니까. 예, 그래서 일본에처럼 단기 순이익과 네. 현금 흐름 차이를 보여주는 조정 항목이 너무 많습니다. 네, 네. 실제로 여기 기업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기업을 보면 지금 이게 한 페이지에 다 있는 것 같지만 그 다음 페이지도 있어요. 이렇게 많이. 이게 보통 대충 봐서도 한 40개에서 50개 정도가 됩니다. 네. 아, 진짜 항목들이 많네요. 예, 이렇게 많다 보니 네. 사실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은 네. 이렇게 분석할 엄두가 안 나는 거 있죠. 그걸 다 어떻게 읽어보냐고. 그래서 제가 그 첫 시간에 재무제표 읽는 원칙을 말씀드렸죠. 네? 큰 수치만 살펴보는 걸로 충분하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볼 필요는 없다. 예.
실제 이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들만 우리는 분석해도 충분히 파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 보면 이제 저렇게 제 감가상각비 같은 게 금액이 크게 나타나고 있죠. 실제 보면 네, 그리고 감가상각비, 이 그 밑에 이자 이제 비용. 예, 이자 비용 잘 보시네요. 뭔 이자 비용을 저렇게 많이 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차익금이 많은 회사겠죠. 그리고 좀 또 외환 환산 내역. 아, 네, 매출 채권 매출 채권 이런 것도 많이 나오죠. 네. 그리고 그 표시는 안 했지만 재고 자산도 역시 많이 네, 변동이 네, 네.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매입 채무의 감소. 네. 이 정도만 파악을 해도 네. 현금 아, 모든 항목을 다 볼 필요는 없고 그렇죠. 방금 찍어 주신 감가상각비니 아니면 뭐 저 뭡니까? 이자 비용이니 아니면 그렇죠. 매입 채무 감소 뭐 이런 것들 위주로만 살펴봐야 된다. 예,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다시 예. 저, 제가 일명요연하게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말만 해. 예? 맨날 말만 하고. 자, 그래서 예. 일단 그 조정 작업이라는 말을 많이 나와요. 재무제표 네. 부분은 그 여기는 이제 없지만 뭐 단기 순이익에 대한 조정 내역 해가지고도 많이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저기 보면 나오죠. 그 위에서 단기 순이익 밑에 보면 조정 항목 해서 나오죠. 아, 조정 항목. 예.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용어부터 제일 먼저 자, 그럼 저 항목에서 조정 항목 밑에 법인세 비용 대손상각비 기타의 대손상각비 재고자산 평가손실 저까지가 조정 항목이 아니요 다예요 다 조정이에요? 예 아까부터 여기 법인세 비용부터 요 다음 페이지 그 영업이익부터 예, 요 맨 밑줄 위까지 다 조정 항목이라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씨. 많은데 우리는 중요한 것만 보면 된다 아, 그 중요한 게 네. 항목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금액이 중요한 거예요? 금액이 이제 중요한데 그게 네. 이제 대부분 일치하다 보니 이제 아, 중요한 항목들이 아, 나타나는 거죠. 저 항목들이 대체로 네. 사람 저 크, 기업들의 크다. 크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작업이란 이게 말이 참 어려워요. 저는 이제 현금이 이제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회계상의 비용은 플러스 해주고 현금이 실제로 회사에 유입되지 않은 회계상의 수익은 마이너스 해준다. 어렵죠 말이. 내가 예를 들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기 감가상각비는 네. 우리가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비용으로 빠졌죠. 그런데 실제로는 감가상각비는 그냥 그 회계상의 비용일 뿐 실제로 현금이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죠. 이해가 되시죠? 그 차가 1년 지나면 100만 원 까인 걸로 계산하는 거니까 비용만 처리 회계상으로 한 거지 실제로. 네네네네. 돈이 밖으로 나간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기 그 현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회계상의 비용 이런 감가상각비는 네. 더해주는 것과 맞겠죠. 아, 이건 좀 어렵다. 이제 어려우세요? 점점 어려워지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금 흐름표를 보는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를 보는 이유가 네. 단기순이익하고 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차이를 보는 거잖아요. 네.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때문에 차이가 났다. 네네. 실제로 당기순이익에서는 네. 비용으로 마이너스가 됐는데 실제로는 현금은 안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현금 흐름표에는 이걸 플러스가 돼야지만 그 현금이 얼마큼 남았는지 정확하게 집계가 나오겠죠. 아 이건 표에 다 그냥 써 있잖아요, 근데. 뭐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역을 보여주는 건데 이제 설명을 네. 드리는 거예요. 그게 아.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재무제표에서는 대체로 다 괄호 표시 있는 거는 마이너스고 예 없는 게 플러스입니다. 네. 예, 그것도 이제 기억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원칙에 따라서 작성이 된 거라는 건 이제 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현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회계상의 비용은 더해준다. 반대로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회계상의 수익은 마이너스를 해준다. 예를 들어서 밑에서 두 번째 외화 환산 이익. 네. 그러니까 외화 뭐 평가 이익이겠죠. 네네. 이거는 이제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플러스가 돼가지고 당기순이익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현금이 들어온 게 아니고 평가상의 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게 100만 달러가 있는데 맞아요? 자산이 100만 달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자산이 100만 달러? 100만 달러인데 이게 환율이 1000원에서 1200원이 돼버렸어요. 그럼 플러스 20%가 나는 예, 거죠. 그러니까 한 20억 정도가 이제 플러스가 나겠죠. 네네. 그게 이제 당기순이익에는 특별 이익으로 해서 20억이 플러스가 됐는데 네. 실제로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네. 그냥 평가상의 이익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현금 흐름에는 마이너스를 시켜주는 거예요. 실제로 돈이 들어오지 않은 수익은 마이너스를 시킨다.
네네. 그 원칙에 따라서 현금 영업활동 현금 흐름표가 작성이 되었다는 설명입니다. 아, 그게 이제 조정 작업이라는 예. 그 항목 아래에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작업이 이런 원칙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 표가 예. 그런 원칙에서 만들어졌다는 예. 것만 이해하면 되는군요. 예, 예. 예. 이해했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많은 항목들 중에서 우리는 다 볼 필요가 없이 네. 중요한 것만 보면 된다. 자, 중요한 네. 중요한 항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의 출발은 단기 순이익입니다. 그래서 연결 현금 흐름표를 항상 들어가다 보면은 요즘 여기 삼성전자를 예를 들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예, 현금 이렇게 흐름표죠. 예, 예. 그러면은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라고 나오고 있고 네. 그 밑에 이제 영업에서 차출된 현금 흐름 그러면서 단기 순이익이 이제 처음에 나오죠. 네. 그리고 그 아까 보신 이런 조정 내용들이 여기는 이제 그 재무제표에는 다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조정이라고 해서 뭉뚱그려서 다 보여줬고 네. 재무제표 주석에 가서 이제 이런 조정 내용 디테일한 걸 다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아까 그 표에서 여기서요? 네. 제일 네. 중요한 게 일단 출발점이 당기순이익이다. 아. 우리는 당기순이익하고 현금 흐름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당기순이익하고 이제 이렇게 실제 현금 흐름의 차이를 보여주는 작업이고서 출발점은 당기순이익이다. 아, 당기순이익이랑 현금 흐름표를 이제 잘 대조를 해보면 되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당기순이익은 저렇게 나왔는데 네. 결과적으로 영업활동에서 발생된 현금 흐름은 제일 위에 있는 62억이었습니다. 그렇죠? 아, 네. 근데 그 차이가 이제 조정 항목하고 이제 나머지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럼 조정 내역을 먼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우리는 그 많은 조정 내역 중에서 여기 다섯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아, 그 정도면 이제 볼만하죠. 수십 개 있는 조정 항목 가운데 우리는 이 부분만 보면 됩니다.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재고 자산, 감가상각비, 이자 세금, 이자 법인세 납부 등등만 다섯 가지. 예, 이 정도 알면 뭐 볼만하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좀 일찍 좀 얘기해 주시지. 아, 아까 그 40개나 되는 걸 내가 다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어려운데 다 볼 네. 필요가 없다. 아, 이건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다섯 개만 보면 됩니다. 다섯 개 정도만 보면 됩니다. 실제로 저도 네. 조정 항목 다 안 봅니다. 조금만 보고 있습니다. 다섯 개. 매출 채권 네. 이건 좀 외워야 되겠다. 매출 채권, 매입 채무, 재고 자산, 감가상각비, 이자 지급, 그리고 법인세 납부.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항목이 어떻게 영업 활동 현금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네. 그럼 매출 채권이 증가를 한다. 네. 그 얘기는 받을 돈이 늘어난다. 돈을 물건을 팔았는데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증가 금액만큼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마이너스 영향을 미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 마이너스겠죠. 그렇죠. 아까 돈... 본 것처럼 매출 채권이 갑자기 늘어나서 그렇게 마이너스가 거, 한마디로 꺼준 거니까 그죠? 받을 돈인 거죠. 네. 매출 채권이. 받지 못한 거죠 아직까지. 네. 물건은 되는데. 줬는데. 근데 반대로 감소를 했다. 네. 그 얘기는 돈을 받았다는 얘기죠. 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그건 이제 플러스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이해가 되시나요? 아, 이건 뭐 이 정도는 하죠.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다음에 감사한데. 다음 매입 채무. 매입 채무는 이제 반대의 효과겠죠. 예. 매입 채무는 이제 말 그대로 외상으로 이제 사온 거. 사온 거니까 돈 아직 안 준 거. 예. 증가를 했으면은 예.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줬으니까. 그렇죠. 플러스 영향을 미치겠죠.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줬으니까 아직 내가 갖고 있으니까 플러스. 그러면 감소를 했던 얘기는 그 매입 채무 돈을 갚았다는 얘기겠죠. 현금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영향을 미칩니다. 감소 네. 금액이. 그리고 재고 자산은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을 만들었는데 팔지 못했다는 얘기죠. 재고 자산이 증가했다는 건 물건을 만들었는데 팔지 못했다. 현금이 안 들어왔다. 그렇죠. 100만 원씩 만들어 놨는데 재고만 있으면 그 현금이 들어왔는데 안 들어왔다. 네. 그 물건을 만드는데 현금이 나갔을 거 아니에요. 물건 만드는데 뭐 재료비든 나갔는데, 인건비든 썼을 예. 테니까 나갔는데 물건을 팔지 못해서 갖고 있다. 그러니까 그만큼 마이너스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겠죠. 반대로 재고 자산이 감소했다는 얘기는 이제 물건을 팔았고 현금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감소 금액만큼 플러스가 됩니다. 네네. 그리고 감가상각비는 이제 그 영업활동 현금으로의 그 금액만큼 플러스 기여를 하겠죠. 감가상각비만큼은 예. 플러스다. 예. 회계상의 비용인데 실제로 돈이 안 나갔으니까 그만큼 아. 돈이 안 나갔기 때문에 플러스 네. 영향을 미치는 거겠죠. 그 어떤 기계가 있어요. 100만 원짜리 기계인데 네. 1년에 10%씩 감가상각됩니다. 네. 그러면 그 재무제표에 기재를 할 때 얘는
100만 원, 9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돼요? 아니면 감가상각비 그렇죠. 마이너스 10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마이너스 10만 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만큼 재고자산이 그 유형자산이 네. 100만 원에서 90만 원, 80만 원 그렇게 표시가 되겠죠. 유형자산에는 100만 원, 90만 원, 네, 80만 원 이렇게 표시가 되고 네. 그다음에 혹시 감가상각비라고 그 비용이 이제 손익계산서에 반영이 되겠죠. 이게 손익계산서에 그럼 마이너스 10만 원으로 계속 당했죠. 하지만 이거는 실제 돈이 나간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플러스로 그만큼은 현금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표상에는 마이너스 10만 원이지만 실제 나간 돈 없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거기다 플러스를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거다. 아, 왜냐? 좋습니다. 네. 우리는 단기 순이익하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의 차이를 보는 거니까 하는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이제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는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저쪽 오른쪽은 이제 마이너스 영향은 없다. 현금 흐름표에도 저 감가상각비가 조정 항목 내에 있다는 거죠? 아까 보셨잖아요, 여기. 아까 보셨잖아요라고 하셔도 감가상각비. 제가 기억을 못 하잖아요. 예. 아니, 부장님. 아까 봤다고 기억합니까? 저 지금 재무제표 지금 몇 번 봤다고 제가. 부장님은 다 기억하시죠? 네. 저는 아, 어쨌든 저 조정 항목에 아까 저기서 보여드렸죠. 아, 참 이걸 항목 예. 자, 조정 항목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예. 조정 항목 조정 항목을 지금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조정 항목에서 네, 중요한 네. 다섯 가지만 보면 네. 된다. 네. 그 감가상각비에 여기 플러스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게 마이너스 나는 경우는 없겠죠. 실제로 없어요. 감가상각비가 마이너스 영향을 미친 경우는 없죠. 물건을 샀는데 갑자기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맞나요? 아닌가?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닌가? 그런 것까지 생각을 좀 못 해봤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기계를 샀어요, 설비를. 100만 원짜리 설비를 샀어. 네. 근데 딴 회사들이 갑자기 다 망해갖고, 아, 딴 회사가 망한 게 아니라 그 설비 만드는 회사가 막 망해서 설비가 풍기 현상이 났어. 가격이 올라가겠죠. 이 설비가 그렇다면 이제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에서 플러스가 나겠죠. 감가상각에서 감가상각에서 이게 플러스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을 못 해봤거든요. 거기까지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네. 지급하고 법인세 납부는 실제로 네. 나간 돈인데 그만큼 마이너스 기여를 하겠죠. 그렇게 이자로 나간 돈, 법인세 납부한 돈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만 기억하시고 네. 그럼 이제 제가 정리를 해 드릴게요. 네. 처음에 본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는 기업이 이제 한번 증가를 했으면 또 감소를 하고 계속 그렇게 반복을 하겠죠.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영향력은 중립이 되겠죠. 아, 증가 감소를 반복하면 그 조정 항목에서 미친 영향이 네. 그리고 두 번째 규모가 큰 감가상각비는 어떻습니까? 플러스 영향을 미치죠. 규모가 큰 감가상각비는 어차피 돈 나간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매년 그 영업활동 현금에 플러스가 되겠죠. 그렇겠죠. 대신에 이제 그 재고자산이 여기 빠졌는데 증가한 부분하고 네.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한 거는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겠죠. 재고자산의 증가와 이자의 지급 이거는 현금 흐름표에선 마이너스다. 돈이 나갔으니까 실제로요. 아, 재고자산 이제 저기 증가한 부분하고. 아, 재고자산. 보통은 이제 재고자산이 감소하는 것보다는 증가하는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을 표시한 거예요, 제가요. 이자 지급해서 나간 거고. 법인세도 이제 내서 나간 거고. 재고자산이 증가했다는 거는 내가 팔아야 되는데 못 팔았으니까 이제 마이너스 영향이다. 그래서 대충 저 정도의 이제 영향이 있는 거겠죠. 네. 정리로. 네네. 이해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냐? 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단기 순이익보다 조금은 크거나 비슷한 게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렇습니다.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익이 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요. 아. 그렇겠죠. 왜냐면 매출 채권과 매입 채무는 이제 중립이고, 그 다음에 규모가 큰 감가상각비는 플러스고, 대신에 네. 네. 좀 규모가 작은 재고자산 증가분, 이자, 법인세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더해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당기순이익보다 약간 크거나 비슷한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감가상각비라는 게 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양이에요. 네. 감가상각비가. 제가 그 유형자산 비중이 보통 60에서 7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형자산 30에서 60%. 유형자산 비중이 그러니까 전체 자산 중에 그렇죠. 예. 그리고 무형자산도 감가상각을 해야 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감가상각비가 제조업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되게 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잖아요. 유형자산이 보통 30에서 60%가 되고
또 무형자산이 있는 회사도 되게 많거든요. 네네. 그거 다 감가상각을 하다 보니 그 비용이 되게 많습니다. 아 저는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생각을 해보고 산 적이 거의 없어요. 차 중고차만 제가 감가상각을 생각했지. 뭐 예를 들면 주식할 때나 이럴 때 감가상각을 한 번도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이게 꽤 중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거든요. 아, 예. 꽤 중요하네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 더해보면은 네. 저렇게 계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제가 좀 적었습니다. 네. 숫자가 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뭐 특별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네. 이 중에서 그러면은 왜 나왔는지 그 부분만 이제 파악을 하면 되겠죠. 우리는 그 가장 간단한 방법은 네. 주식 IR 담당자한테 전화하는 거죠. 아니, IR 담당자랑 통할 때도 이런 내용을 알고 통화를 해야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주가 요새 왜 빠져요 하면 일단 짜증부터 나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걸 질문하면 벌써 대답하는 태도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분은 좀 많이 아시는 분이다. 맞아 맞아. 긴장을 하게 해서 대답을 하겠죠. 아 좋습니다. 예. 자, 다시 한번 크게 말씀드리면 현금 흐름표와 영업이익과의 그 단기 순이익이요. 예. 단기 순이익과의 그 차이를 예. 잘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그 보는 데 있어서 이런 조정 항목만 보면 된다, 우리는. 이런 조정 항목만 보면 된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네. 단기 순이익보다 크거나 비슷해야 한다. 그래서 영업활동 뭐 저런 삼성전자 같은 거 아까 보여드렸었나요? 네. 보면은 단기 순이익보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최종적으로 크잖아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단기 순이익보다 크잖아요. 6이 얼마고 저게 그렇죠. 4이 얼마니까. 그 다음 그 전년도에도 4, 7이 얼마고. 계속 크네요. 예. 일반적으로 저렇게 하는 게 정상적인 기업이다. 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아, 네네. 예. 계속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실제 기업 사례를 갖고 왔어요. 온유엘이 저기 아닙니까? 그 저 자동 저 청소기. 그렇죠. 예전에 한참 그 언론에서 빌 게이츠가 혁신 기업이라고 극찬한 기업이라고 했던 로봇 청소기. 예, 예. 그 기업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없어진 기업이죠. 없어졌어요? 그 2014년도인가 15년도에 그 어떤 매출채권 가공의 매출채권 그게 발각이 되면서 기업이 이제 없어졌죠. 지금 아예 없어요, 그 회사? 예. 모뉴엘. 그래서 그 빌 게이츠가 극찬했다는 그것도 사실 좀 만들어진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광고로 썼구나 그냥. 어쨌든 이 기업의 현금 흐름표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네? 그랬더니 단기 순이익은 제9기에 358억. 단기 순이익 제9기에 358억이었죠. 네. 10기에는 599억 많이 났죠. 근데 저 전기랑 단기 이건 뭔 소리예요? 단기는 그 당해년 연도를 얘기하고 당해 연도고 전기는 그 전해 연도. 예. 아, 반이라고 써 있는 건 뭐예요? 반기. 6개월. 맞습니다. 분하면은 분기, 4개월, 3개월. 아, 분하면 3개월, 분기. 그다음에 예. 반이면 6개월. 예. 그리고 단기 뭐 단기 전기면 1년. 예. 그래서 근데 영업활동 현금을 보면은 예. 단기 순이익이 크게 많이 나 차이가 많이 나죠. 단기 순이익이랑 차이가 많이 나나요? 특히 10기에는 많이 나죠. 그러네요. 단기 순이익이 저게 원이면 590억 99억 거의 600억인데 네.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15억분이 안 나왔어요. 왜 저래요? 그렇죠. 매출채권이 엄청 많은가 보다. 그래서 이제 예, 빠르시네요. 그 밑에 이제 그 왜 그런지 제가 네네. 박스를 쳤죠. 네. 매출채권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아 매출채권이 9기에도 예. 250억 이상 증가를 했는데 250억? 제 9기에도요. 아 매출채권의 증가 예, 예. 밑에 예, 예. 증가했잖아요. 네, 빨간색으로 네 번째 칸입니다. 맞죠? 위에서 보면. 예. 그리고 제 10기에도 324억이 증가를 했죠. 2년 연속. 이거는 그러니까 팔았는데 돈을 못 받는 게 계속 늘어나고 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봐도.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 그렇잖아요. 매출채권이 나왔으면 회수가 돼야 되는데 회수는 안 되고 계속 매출채권이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2년 연속. 그 만약에 그렇다면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매출 채권이 증가해요? 실제 매출이 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이제 그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예를 들어 이제 가공의 매출 채권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게 다 발각이 되면서 이제 아 팔지도 않아 놓고 네, 매출 채권을 가공을 만들어 놓은 영업이익 거예요. 늘리기 위해서 네. 매출이 나온 것처럼 실제로 하기 위해서 꾸미기 위해서 아~ 그렇게 조작을 한 건데. 어쨌든 이 현금 흐름표 봐서는 이제 정상적인 기업이 아니죠. 누가 보더라도. 그러네요. 그리고 재고 자산도 보면은
9기에 330억이 늘어났고. 아니, 그 이건 솔직하게 썼네. 안 쓸 수가 없겠구나. 네. 하긴. 재고 자산도 650억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딱 봤을 때 이제 정상적인 기업이 아닌 게 한눈에 보이는 거죠. 만약에 이 회사는 지금 이 우리 부장님의 강의를 듣고 만약에 재무제표를 당시에 봤다면 투자 안 했겠죠. 도저히 투자할 수가 없는 그렇죠. 회사네 여기는. 그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를 해봤어요. 저기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라고. 처분 손실. 저게 뭐냐면은 이제 기업이 매출 채권을 네. 이제 은행에 할인 매각할 수가 있어요. 매출 채권을 돈이 급하면은 네. 일단 뭐 100억짜리 어음이다. 그럼 은행에 가서 95억에 할인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거 저 100억짜리 채권인데요. 이거 저 나중에 100억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일단 우리한테 95억 좀 주세요. 예, 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차익만큼 손실이겠죠. 5억은 손실이죠. 그럼 보다 보면 그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매년 100억 이상 발생을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모든 기업들이 발생된 매출 채권을 전부 다 할인 매각하지는 않거든요. 받을 수 있으면 예, 근데 어차피 그걸 가공을 만들었으니까 얘네들은 계속해서 네. 그거를 은행에 갖다가 계속 팔면서 네. 현금화 시킨 거죠. 아.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게 발각이 된 거예요. 매출 채권 처분 손실이 저 정도면 매출 채권 액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더 많겠네요. 그쵸, 이제 저 기업은 실제로 매출액이 나왔다는 거에 대부분이 매출 채권이라고 기록을 해놨었어요. 야. 그래서 이제 요지는 뭐냐 이렇게 네. 단기 순이익하고 영업 활동 현금이 계속 차이가 나는 기업은 문제가 네. 있는 기업이다. 아, 이거 대단히 그렇죠?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갖고 왔어요. 예. 네. 예, 대우조선해양인데요. 네? 이건 제가 좀 편집을 해봤어요. 네네네. 좀 잘했죠, 이건요. 보면은 네. 2009년부터 11년까지 네. 단기 순이익은 계속해서 2천억대, 1조 5천억대 계속 단기 순이익이 났죠. 근데 네. 실제로 영업활동 현금을 보면은 2009년에는 1조 5천억이 마이너스, 10년에 2천억 마이너스, 매년 크게 차이가 났잖아요. 네. 그러다가 결국 기업은 버티지 못하고 2012년부터 단기 순이익이 큰 폭으로 적재산을 했어요. 1조 원대 거의 뭐. 네. 그래서 제가 드리는 결론은 뭐냐?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드립니다. 네. 정상적인 기업이라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단기순이익이 아까 처음에 봤듯이 일시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매출채권이 받을 게 뭐 하루 이틀 차이를 못 받아서 네네네. 분기가 바뀌었다 또는 네네. 해가 바뀌었다. 그렇게 발생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차이가 날 수가 없죠.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그 다음에 받아야 되니까. 네네. 만약에 저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뭐 돈 단위가 틀리더라도, 네. 저런 흐름을 보이고 있는 회사가 갑자기 주가가 올라간다 이러면, 이거 작전 아닌가 의심해 볼 필요도 있겠네요. 네, 뭐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요. 일단 저런 기업들 보면은. 아니, 근데 내 투자할 대상은 전혀 아닌 거죠. 그래서 저런 기업은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왜냐면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죠. 여태까지 다 설명을 들었잖아요. 차이가 나서는 안 되는 이유를.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나뉘는 기업은 절대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게 현금 흐름표를 읽어야 되는 가장 네. 큰 이유입니다. 아, 오늘 좋은데요? 현금 흐름표 지금 딱 좋습니다. 네. 요 정도 딱 끝난 거예요, 지금? 더 이상 없으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와, 있긴 있군요. 더 있어요. 아. 이것도 좀 하셔야 돼요. 왜냐면 네. 되게 중요한 얘기는 이제 또 네네. 남아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보면은 영업활동. 그러면 제 뇌도 한번 좀 이렇게 리프레시 좀 시키고 정리도 하는 의미에서 잠시 광고 좀 듣고 네. 예, 바로 나머지 꼭 알아야 될 한 가지 광고 듣고 와서 한번 이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 세 가지 중에서 영업활동 현금이 가장 중요하다. 네. 그래서 기업들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영업활동 현금을 흐름을 좋게 보이기 위해서 이자 지급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아닌 재무활동 현금 흐름에 포함시키는 기업이 있다. 꽤 있습니다. 상장 기업 중에. 아니, 이자 지급은 재무활동 현금 흐름 쪽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일단 얼핏 봐서는 맞는 얘기 같죠. 왜냐하면 이제 돈을 차입하거나 이런 거와 관련된 거니까 이자는 네. 그래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의 표에 넣는 것도 합당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네, 네, 네. 근데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회계 처리입니다. 그건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근데 왜 기업들이 이렇게 하냐? 네. KIFRS에서 이거를 허용을 해줬어요. 그 규정의 일부 보면은 제가 갖고 왔는데요. 네. 이자나 이런 배당금 같은 경우에는
매 회계 기간 일관성 있게 작성을 한다면 영업 활동, 투자 활동, 재무 활동, 현금 흐름 어디에든지 이렇게 분류해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허용을 해놨어요. 아 그러니까 이자의 수취, 그러니까 이자를 받거나 이자를 지급한 부분은 네.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든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이든 재무 활동 현금 흐름이든 어디에다 놓더라도 일관되게 몇 년 쭉 하고 있다면 상관없다. 왔다 갔다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법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예, 회계 기준으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보여드리면은 네. 대부분의 기업들은 네. 여기 보시죠, 삼성전자 이자하고 수취나 지급을 영업 활동에 넣고 있어요. 그렇죠? 아, 그러네요. 영업 활동 현금으로는 밑에 있네요. 네, 법인세 같은 경우에도. 네. 근데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 네. 이자 지급을 재무 활동에 넣는 기업들도 상장 기업 중에 상당히 있어요. 지금 현재도요. 그게 뭐 잘못된 거예요? 아니, 이제 기준상으로 잘못된 게 전혀 없죠. 네. 그리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또 그럴 수도 있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건 되게 잘못된 회계 기준이다. 아.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하나의 기업도 갖고 왔어요, 제가. 네. 그 서웅 그 연결 현금 흐름표인데요. 네.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영업 활동 현금을 해서 이자 지고 저렇게 빼주고 있죠. 이자 수치는 더해주고. 아. 실제로 예, 이자가 나온 건 저렇게 영업 활동에서 빼주고 있어요. 어, 그러네. 이자 그런데 엄청 내네. 이 회사도 예. 차입금이 많은 회사예요. 이 회사도 지금 투자를 많이 한 회사거든요. 76억이요. 예. 와, 이자만? 네. 1년에? 네. 와, 엄청 빌렸나 보네. 회사 규모가 좀 커요. 근데 뭐 아, 그래요? 재무적으로 문제 있는 회사는 절대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네. 이게 왜 이제 이자 지급을 네. 영업 활동 현금으로 해서 이제 빼야 되는 이유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네. 조정 내역에 보면은 이자 비용이라고 법인세 비용 같은 게 나와요. 법인세 비용. 그러네. 이자 비용, 법인세 비용. 조정 내역에 이거는 네. 더해줬잖아요. 네. 이게 무슨 의미냐? 실제로 나가지 않은 비용은 더해진다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나가지 않은 비용, 그렇죠? 그래서 이자 비용하고 법인세 비용은 여기 영업활동 현금흐름 조정 내역에 포함을 시켰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나간 거는 그러면은 당연히 이자 지급한 거는 영업활동에서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게 또 말이 어려우시겠죠. 실제로 나가지 않은 거는 더해주고 실제로 나간 건 빼준다. 네. 어렵죠, 말이요. 자, 일단 지금 보고 있는 연결 현금 흐름표는 현금 흐름표 안에 있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보여주신 조정 내역. 거의 조정 내역 있잖아요. 요거는 요것도 역시 현금 흐름표 예. 안에 조정 내역에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자 비용하고 법인세 비용이 플러스가 되어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제 네.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은 이자 비용하고 법인세 비용은 더해졌고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실제로 나간 이자 수취 받은 돈은 더해주고 실제로 나간 이자 지급 법인세 납부는 빼줬어요. 왜? 또 이렇게 다들 설명을 하다 보니 네. 무슨 말인지 모르죠. 빨리 좀 답 좀 알려줘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네.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의미를 알게 돼서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기업이 2018년 10월 1일 날 네. 1년 뒤 원금하고 이자를 상환하는 조건으로 100억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1년 뒤니까 2019년 9월 30일 날 원금하고 이자를 일시에 갚는 네. 조건으로 빌렸어요. 100억을. 네. 이제 회계처리를 한번 해볼까요? 네. 2018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 3개월 동안의 이자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손익계산서에서는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금융비용으로 반영이 돼서 빠져요. 실제로 나가지 않았는데 돈이. 손익계산서에 빠졌어요. 아, 원금과 이자 상환을 일시에 이제 만기하기로 했으니까요. 저런 조건으로 대출하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아, 그렇군요. 예, 예. 뭐 월 단위로 분할로 이제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지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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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만기에 원금과 이자 일시 상환 가능하잖아요. 아,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러면은 네. 저 3개월치는 그 손익계산서에는 금융 비용으로 단기 순이익 계산할 때 반영이 됩니다. 실제로요. 아, 왜냐면 저거는 저 2018년도에 발생한 이자 비용이니까요. 금융비용이 이만큼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반영이 됐는데 실제로 돈은 안 나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흐름표에서는 플러스. 네, 그게 바로 이 이자 비용. 실제로 나가지 않는 돈을 더해주는 작업이에요. 아. 왜냐하면 우리는 현금 흐름표를 작성할 때 실제로 네. 돈이 나가지 않는 건 더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더해준 거예요.
그럼 제가 원래 나갔어야 될 돈이긴 한데 안 나가서 지금 안 더 해줬다. 그러니까 더 해줘. 이해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다음에 이제 2019년도 회계처리를 보면은 그 2019년도 말에는 1년 동안 이자가 실제로 나갔잖아요. 네. 실제로 나갔으니까 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여기서 빠진 거예요. 이자 지급으로 실제로 돈이 나간 거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발생은 2018년도 현금 흐름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저기 있는 실제로 이자가 나간 부분에는 네. 2017년도에 발생한 이자 나가지 않은 것도 사실은 있겠죠.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저기는요. 그러니까 원래는 2017년에 나갔어야 될 이자가 안 나가고 플러스로 계산이 됐으니 다음 해에는 실제로 나가가지고 실제로 여기서 나간 돈 플러스 그 돈도 이제 같이 나간 그쵸, 거죠. 전년도에 여기서 된 이게 게. 나갔잖아요. 여기서 그 2018년도 3개월치가 2019년도에 실제로 돈이 나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나간 걸 기준으로 작성이 되다 보니 저희 실제로 나간 이자 지급에는 실제로는 2017년도에 발생한 이자 부분도 나갔겠죠. 일부는 섞어져 있겠죠. 저기 있는. 네네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원래는 이자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은 부분들, 이를테면 요거겠죠. 2018년도 3개월치 그런 부분을 더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 쉬우실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무슨 결론은 뭐냐. 네. 나가지 않은 이자 비용을 여기서 더해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실제로 나간 이자 비용도 영업활동 현금을 해서 빼줘야지만 맞겠죠. 그래야 현금 흐름표를 보면서 아 이거는 왜 여기서 플러스가 되고 다음 연도에 왜 마이너스가 이렇게 됐나 이 생각을 할 땐 저렇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예를 든 거를 기억하시면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실제? 되게 많겠죠. 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표현하면서 네. 실제로 뭉뚱그려서 실제로 이자가 나가지 않은 거는 비용은 더해주고 실제로 나간 거는 이렇게 빼줬다고 하는데 그렇게만 설명을 들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겠죠. 네네. 어떤 분들은 이거 현금으로 표 보시면서 이자 비용인데 왜 플러스가 돼 있나 이렇게 생각하실 그렇죠. 수 있으니 실제로 저도 네. 처음에는 책을 보면서 왜 여기서는 플러스인데 여기는 마이너스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이자 비용을 받았다는 얘기야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네. 이런 결과들이 섞여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요. 네네네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네. 실제로 이자가 나가지 않은 부분을 더해줬기 때문에 실제로 이자가 나간 것도 당연히 여기서 빼줘야 네. 정확한 계산이 되겠죠. 근데 이 실제로 나간 이자를 여기서 안 빼주고 다른 저런 재무 활동에서 빼준다면은 네. 그만큼 영업 활동 현금이 과대 계산이 된 거겠죠. 여기서는 더해줬는데 네. 실제로 이자가 나가지 않는 부분 더해줬는데. 실제로 이자가 나가는 부분은 빼가지고 다른 데다가서 빼줬기 때문에 그만큼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과대계산이 된 거겠죠. 아, 그거는 다시 한 번만 좀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영업 흐름, 아 영업활동 현금 흐름에서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네. 우리가 지금 이 현금 흐름표를 보는 이유가 당기순이익하고 영업활동 현금의 차이를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당기순이익 계산할 때 이자 비용은 비용으로 빠졌잖아요. 네. 계산돼서 빠졌죠. 네. 그러면은 이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도 실제로 나가지 않은 돈은 더해줬으니까 네. 실제로 나간 돈도 영업활동에서 빼줘야 네. 맞는 계산이겠죠. 네. 그런데 이거를 여기서 빼주지 않고 다른 데서 빼주면은 그만큼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과대 계산이 된 거겠죠. 그래서 이자 지급도 영업활동 현금흐름에서 빼줘야 맞는 회계처리다. 그게 제 생각인 거죠. 아. 그렇지 않고 다른 데서 빼주면은 네. 그만큼 좀 이제 과다하게 계산될 수가 있다. 과대포장을 했다. 과대포장이 될 수 예. 있다. 근데 실제로 대체로 좀 큰 기업이나 아니면 좀 웬만한 기업들은 다 여기서 빼주고 있어요. 영업활동 현금 예. 흐름에서. 근데 일부 기업들은 아.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 아. 그걸 또 일부러 빼서 재무활동에 넣는 기업들이 있어요. 아. 그렇게 되면 과다 계산될 수가 당연히 이제 영업활동 현금이 더 좋게 보이겠죠.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 부분을 제일 포장하고 싶어 하겠죠 기업들도. 근데 그렇게 하면 그게 뭐 첫 해는 아 이게 계속 일관적으로 빠지니까 아, 그만큼 매년 아, 영업활동 현금이 좋게 보이겠죠 실제보다.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도 한번 그냥 설명 나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법인세도 보면은 여기서 보면 법인세 비용은 더해줬죠. 법인세는 왜 더해준 거예요, 도대체? 아, 그것도 몇 개월치 법인세를 아니, 실제로 안 나간 건 더해준 거예요, 돈이. 그리고 실제로 나간 건 여기서 법인세는 앞으로 빼줬어요. 네. 헷갈리죠.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예를 들면은 2018년도에 이제 귀속되는 법인세를 실제로 납부는 2019년 4월 1일까지인가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18년도 당기 순이 계산할 때는 이제 법인세 비용으로 빠졌는데. 그러니까 2018년에 어떤 A라는 회사가 영업 활동 한 거에 대한 법인세를 다음 해 네. 4월 1일에 딱 내야 되는데 그때 내다 보니까 2018년도에 원래 귀속된 부분을 2019년도에 내게 되잖아요. 근데 법인세가 얼마인 줄 알고 얘네들이 그걸 미리 계산을 해놓나? 그러니까 그 작성을 할 때 이게 1월 2000 회계가 딱 끝나면 그 다음 해 1월 1일에 발생하는 게 아니고 그 3월 말까지 하게 되니까 그 전해에 얼만큼 법인세가 나온지가 이제 그때 알게 되는 거겠죠. 그때 기준을 만들다 보니까 네네. 그래서 여기서 이 법인세 비용은 실제로 그 당기 순이익이 계산이 됐는데 아직 안 나갔잖아요 돈이. 네네네. 그러니까 더해준 거고 여기서 더해 나온 그 실제로 빼준 법인세 납부는 뭐냐? 네. 실제는 2018년도에 납부는 했지만 귀속은 2017년도 법인세겠죠. 그거를 이제 2018년도에 납부하다 보니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 납부된 돈은 마이너스. 실제로 마이너스 된 돈은 2017년도 귀속분인 법인세겠죠. 그러니까 법인세는 한 1년씩 밀려서 납부가 된 현금 흐름표에 반영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1년씩 밀려서 어쨌든 이제 그런 의미예요. 이렇게 왜 이쪽에서는 더해주고 이쪽에서는 빼주냐. 많이들 이제 그 부분을 참 어려워들 하세요. 실제로 보면 법인세 부분을 아니 이런 부분 이 법인세를 포함해서 왜 여기서는 이자를 더해줬는데 또 왜 여기서는 또 이자를 냈냐. 네네. 실제로 이 차이가 뭐냐. 이 부분을 좀 많이 힘들어하셔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거고 이제 큰 원칙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야 될 돈인데 안 나갔으면 플러스를 해주고 그렇죠. 그거예요. 아까 처음 안 나가야 될 건데 나갔으면 플러스 뭐 그것만 잘 생각하고 있으면 요걸요. 조정 작업에 대한 것들 그것만 기억하면 되시고 그래서 실제로 기업을 한 몇 개 갖고 와봤어요. 네. 이제 한진해운 계속 나오는데요. 한진해운 갑니다. 보면은 영업 활동에서 창출된 현금 흐름을 보면 매년 5천억에서 6천억, 3천억 사이로 아주 많이 돈을 번 것처럼 나오고 있죠. 2012년, 3년, 4년을 4, 5, 6기로 하면 그렇게 많이들 매년 3천억 영업 활동을 해서 돈을 6천억 돈이 들어온 것처럼 되어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은 이자 지급 3천억 대인 이자 지급을 재무 활동에서 빼주고 있었어요. 아, 요 밑에 있는 거는 영업 활동이 아니라 재무 활동이었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자 매년 수천억 만큼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과대계산이 된 거다. 아 만약에 저거를 현금흐름표 영업활동이 없다면은 이제 그 영업에서 차출된 현금이 저기서 빼는 거죠. 줄겠죠. 예, 예. 그럼 거의 뭐 거의 제로 저기도 뭐 한 2천억 정도 훅 줄고 많이 줄겠죠. 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편법을 쓴다는 거죠. 야 근데 뭔 이자를 저렇게 많이 내요? 얼마를 빌리면 저렇게 내는 거예요? 한진해운이 부채 비율이 되게 높았잖아요 예전에. 와. 그 다른 이거는 실제 상장 기업이니까 제가 이제 기업명은 이제 가렸어요. 네. 이 기업도 보면은 매년 200억이 넘는 이자를 재무 활동에서 빼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업 활동이 좋게 보이겠죠. 아. 이제 이것도 재무 활동 현금흐름에서 뺀 거네. 아. 네. 그래서 이런 기업을 제가 왜 이제 말씀을 드리냐? 네. 굳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제 영업 에서 빼잖아요. 에서 빼는데. 근데 굳이 그걸 갖다가 재무에다 뺀다는 얘기는 뭔가 이제 좀 예쁘게 보이려고 보이고 싶어 하는데 굳이 단지 여기에서만 이렇게 좀 과제 포장을 하고 싶어 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아. 다른 쪽에서도 충분히 그럴 기업인 거고 네네. 그러면 그런 기업들은 굳이 우리가 뭐 우리 투자할 필요가 있냐? 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부분도 저는 본다. 그 부분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아, 이건 뭐 좋은 겁니다.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현금 흐름표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현금 흐름표까지 저희가 마무리했습니다. 현금 흐름표 사실 시작하시면서 이게 제일 복잡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걱정 많이 했거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쉬우세요? 심플해요. 아. 그러니까 일단은 그 중요한 그 다섯 가지 네. 그 정도 일단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차이를 보여주는 거다 이거는. 그렇죠. 단기 순이익하고 순이익과 현금 흐름표 영업 활동 현금 흐름에
어둠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우리가 그걸 잘 살펴보면 되는데 그래서 그게 계속해서 많이 차이가 난다 그건 문제 있는 게 없다 걱정을 좀 해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항상 나갈 돈이 안 나갔거나 아니면 안 나갈 돈이 나갔거나 이럴 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해준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굳이 이자 지급을 재무 활동에 넣는 기업들은 뭐 좀 조심하자 아 오늘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예. 요거는 물론 이제 한 번 들어서는 좀 힘들 것 같아요 한 번만 들어서 바로 이해해서 적용하기 좀 쉽지 않고 한 두 번 세 번 정도 요 방송 들으시면서 또 실제 재무제표를 좀 보시면서 아 여기 현금흐름표에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구나 아 요건 플러스가 돼 있는데 요거는 이쪽에 넣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요런 것들을 계속 이제 한 두세 번 정도 해보시면 감이 좀 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기업을 들어와서 많이 보시면요 네. 좀 더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연습을 많이 하시면요 그래서 네? 제가 좀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보고 네네네네. 싶어요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현금흐름표까지 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이 재무제표를 이제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 순서를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요. 아 좋습니다. 그래서 먼저 네? 단기 순이익을 보면서 네?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또는 전분기 대비 뭐 증가를 했는지 네? 감소를 했는지 그 부분을 먼저 살펴보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주된 비용인 매출 원가랑 판매비와 관리비를 이제 재무제표 주석이 들어가서 비용의 성격 분류라고 있거든요. 기업의 비용의 성격별 분류. 비용의 성격별 분류. 예, 그 부분이 있어요. 네. 그 부분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아, 이 기업이 고정비가 많은 기업인지 또는 원재료 비중이 높은 기업인지 이런 걸 좀 파악을 하신 다음에 고정비라는 건 인건비라든지 감가상각비 뭐 월세 감가상각비 예, 예. 예. 그런 것들이 많은 기업인지 아니면 네. 또 원재료 비용이 높은 기업인지 네. 그 정도까지 이제 파악을 한 다음에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재무상태표를 봐야 되겠죠. 재무상태표를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금이 그 매출액에 비해서 과대가 많은지 또는 적은지 그 부분 이제 봐야 되겠죠. 네. 근데 이제 이런 표현이 사실은 애매하죠. 네. 이게 어떤 부분이 얼마큼이 적정한지 사실 모르잖아요. 근데 제 경험상 일단 매출액이 1000억이다. 근데 현금 500억 갖고 있다. 매출액이 1000억에 현금 500억이다. 너무 많이 갖고 있는 거겠죠. 아, 그 정도면 좀 많은 편입니까? 많은 거죠. 그러니까 꼭 반드시 정답은 아니지만 대체로 아주 많은 거죠. 예. 아. 그럼 일태면 뭐 한 1억뿐이 없다, 현금이. 너무 적은 거고. 너무 적죠. 그러면 한 1000억이다. 그러면은 대략 5에서 한 10% 정도가 적정 수준인 것 같아요. 5에서 10% 정도? 한 50억에서 100억 사이. 아, 그 정도 현금 갖고 있으면 대체로 그냥? 양호하다. 왜냐하면 이제 필요할 때 쓸 수 있고 네. 또 너무 많으면 이건 그냥 현금만 들고 있으니까 제대로 운영을 못하는 회사고 네네네네. 그리고 이제 매출 채권은 이제 말씀드렸듯이 매출액에 비해서 적정한지 매출은 유지하는데 매출 채권이 과대하게 늘어나면 이상하면 예, 되지. 그때 설명 사례 봤잖아요. 네네. 그리고 재고 자산도 적정하게 있는지. 아, 매출 채권이 그리고 자꾸 회수가 되는 모양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계속 늘어난다거나 이러면 문제인 거죠. 문제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재고 자산도 적정한지. 재고 자산. 너무 네. 많은지 아니면 너무 적은지. 너무 적어도 문제가 되겠죠. 네. 적게 대응을 못하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유형 자산과 무형 자산을 봐야 되겠죠. 무형 자산, 유형 자산. 유형 자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출액의 네. 한 60에서 70% 정도가 적정한 거고 대체로 설비라든지 그런 기간 사업비는 거의 100%도 갈 수가 있고 네네. 만약에 제조업인데 한 80에서 넘는다 그러면 이제 과잉 투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또 무형 자산이 너무 많으면은 아 좀 왜 그런지 재무제표 조회에 들어가서 무형 자산의 변동액을 좀 봐야 돼. 매출액 대비 몇 퍼센트인가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거요? 방금 말씀하신 유형 자산이요? 네. 30에서 한 60%가 그러니까 그게 뭐 대비 30에서 60%예요? 매출액 대비. 매출액 대비. 예. 아.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손익계산서를 봐야 되는 게 그 매출액을 먼저 확인하고 나서 네. 그런 재무상태표를 봐야 된다. 적정한지 파악을 하기 위해서. 네. 그래서 뭐냐 유형 자산이 한 30에서 60%가 되는지 보고 뭐 일테면 그게 넘어가면 그거 이제 제조업 기준이죠. 예,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기간 산업 같은 경우에는 100%까지 가더라도 뭐 무방하다. IT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IT 기업도 이게 좀 많이 케이스별로 많이 달라요. 아, 뭐 일테면 제조 반드시 장비를 제조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 매출액의 한 10% 20%인 회사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저 앱 만드는 회사는 사실 뭐 장비 이렇게 없잖아요. 컴퓨터밖에 없을 텐데 예, 예. 이런 데는 굉장히 그 매출 대비 뭐 한 적을 수는 있겠네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무형 자산이 많은지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고 많다면 이제 그 재무제표 주석에
무형자산 변동 내역 가서 확인을 하셔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부채 부분에 가가지고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랑 그렇지 않은 부채를 이제 비교함으로써 우리가 아, 기업이 이제 앞으로 금융 비용이 얼마나 발생할 수 있을지 파악이 가능하겠죠. 아, 무형 아, 저 부채에서 저 이자가 나가지 않는 부채가 뭐였죠? 매입채무나 선수금 같은 거. 아, 선수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많으면은 뭐 좋은 기업이겠죠. 왜냐면 이제 선수금이 많다 보면 이제 그만큼 향후 일거리가 매출이 많다 보니까. 예. 그리고 이제 자본에 가서는 이제 이익잉여금이 매년 꾸준히 쌓이고 있는지 이익잉여금이 쌓이고 있는지 지금만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금흐름표 가가지고 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당기순이익하고 크게 차이가 계속 나는지 네. 또는 이제 이자 지급도 단지에서 뺐는지 아 그렇죠. 네, 그 정도를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재무제표 주석에 가서 네. 뭐 이런 것들을 봐야 되겠죠. 매수채권에 대한 그런 어떤 대손충당금이 얼마큼 되어 있고 실제로 대손상각비는 얼마큼 떨었는지 그리고 대손충당금이랑 대손상각비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기업은 이제 그 과거에 그 매출채권 회수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해서 연말마다 다음 해년도를 위해서 대손충당금을 쌓아놔요. 네. 그럼 그만큼 비용으로 대손상각비로 처리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해에 대해서는 이제 실제로 대손상각비가 발생하면은 충당금에서 이제 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을 다 깐 데도 더 발생했다. 네. 그럼 이제 더 이상 그 상쇄할 수 있는 충당금이 없으니까 직접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봐야 되고 네. 또 재고자산도 평가 충당금을 얼마큼 쌓였는지 손실 얼마큼 났는지도 봐야 되고 재고자산의 평가는 그 저 주석에 가면 나와요. 예. 거기 이제 연말 지나면 계속 저 평가가 낮아진다 그러셨나요? 연말에 이제 그걸 이제 갖고 있던 재고 자산을 평가를 해서 네. 가치가 하락한 만큼 네. 재고 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그 비용 처리를 하는 거죠. 아, 이거 또 들었는데 또 들어 또 까먹네. 예, 그리고 저는 현금흐름표 가지고 이런 조정 내역을 많이 보셔야 돼요. 네, 예, 그 정도 하면은 주식 투자에 필요한 재무제표는 네. 한 30분 내로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충분히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부장님은 한 30분 정도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보시면 예. 대략적인 흐름을 파악하시는 거고 우리는 초반에 뭐 한 약간 한 2시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만 점점 그 시간을 줄여나가야죠. 예. 네. 그렇게 해서 네. 한 몇 달만 정말 열심히 보시면은 정말 한 20, 30분 내로 충분히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아, 그 이제 시간별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도 내용이 정말 좋았지만 막판에 이 딱 그 재무제표를 읽는 흐름 예. 요거 정리해 주신 게 너무 좋았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그건 저희가 자막으로 따로 쫙 이렇게 해 갖고 우리 방송 듣는 분들이 한 방에 이해하실 수 있도록 예, 저희가 또 한번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네. 네. 아. 부장님. 네. 이 모든 내용들이 아 주식 고수들만 하는 애널리스트 리포트 200% 활용법에 다 나와 있는 거죠? 아, 좀 덜 나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책의 취지가 애널리스트 네. 리포트를 읽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재무제표 지금 말씀드린 걸 어디 거기 일부 챕터에 다 실겠습니까? 아. 그래서 근데 중요한 부분 다 들어가 있어요. 네네네. 이 책과 함께 이 방송 들으시면서 보시면 더 좋겠다. 오히려 책보다 약간 더 상세히 설명을 해주신 거는 제가 없는 부분들 되게 많아요. 제 책에는. 그러니까요. 제가 어떻게 이제 방송에서 듣는 내용 중에서. 하여튼 우리 김대욱 부장님 덕분에 이제 저는 재무제표를 한번 좀 읽어볼 용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진짜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봐야 된다는 얘기는 좀 들었었는데 도저히 볼 엄두가 안 났거든요. 이제는 한번 좀 제가 보겠습니다. 네. 예. 재무제표는 이제 요 정도로 우리가 딱 정리하면 되겠죠? 예.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 남은 게 이제 저기 예. 재무 지표랑 재무 비율하고 투자 지표 재무 지표? 재무 비율하고 투자 지표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재무 지표랑 재무 비율이라는 것도 있군요. 그다음에 투자 지표? 예, 재무 비율 아니 재무 지표가 아니고요. 재무 비율 보통 이제 재무 비율이라고 얘기하고 투자 지표. 재무 비율과 투자 지표. 예, 그 부분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나서 네. 본격적으로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리포트까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알겠습니다. 아, 우리 부장님 언제 저희와 연이 끊어질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지금
저희가 생각했던 것과는 굉장히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꼭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입니다. 예. 예. 우리 이 땅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적어도 재무제표 한 시간에 한 기업 정도는 충분히 볼. 내가 투자하는 기업인데 재무제표 한 시간 보는 건 이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게 뭐 하루 이상 걸리면은 사실 힘들 수가 없죠. 예. 근데 그렇진 않다는 거. 꼭 필요한 항목들만 지금 계속해서 찍어주고 계신 거고. 재무제표 또 어떤 분들은 재밌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보면 예. 재밌대요. 물론 많지 않은 숫자긴 합니다만 재밌다는 숫자에 좀 감각이 있으신 예. 분들은 좋아하세요. 그런 분들도 계신데 뭐 그렇게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내가 힘들게 번 돈으로 투자하는 회사에 그 회사에 지금 돈이 어떻게 오가고 있는지 예. 빚이 얼마인지 이런 정도는 당연히 한번 확인하고 해야 되죠. 투자라면. 네. 그래서 저희가 진짜 투자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김대욱 부장님과는 진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앞으로 상당 기간 좀 만나 뵈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재무제표에서 현금 흐름표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봤고요. 오늘도 함께 해주신 KB증권의 김대욱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